화장 전 미스트를 뿌리고 시작해 피부 화장이 더 잘 먹도록 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을 브러쉬에 묻혀 얼굴에 1차적으로 얇게 펴발라줍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으로 빠르게 펴발라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얇고 커버력 있게 발려서 저에겐 굉장히 만족스러운 파데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얼굴 중앙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 볼 부분에 있는 트러블을 가려줬어요. 마무리할 때는 브러쉬를 눕혀서 톡톡 두들겨주면 붓자국 정리도 되고 밀착력을 높여줄 수 있어요. 퍼프에 픽서를 묻혀 피부결을 한 번 더 정리해줬습니다. 마루빌츠 브로우 제품 처음 써보는데 브러쉬 부분이 구두솔처럼 생겼더라고요. 생각보다 눈썹결 정리를 잘해줘서 신기했습니다. 눈썹결을 먼저 정리해준 뒤 본인의 눈썹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려줍니다.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해 눈썹결을 정리하면서 눈썹을 밝혀줄게요. 저는 클리오 브로우 마스카라가 제 최애인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진저 컬러 아이섀도우를 사용해 눈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 위 아래 넓게 발라 눈에 남은 유분기도 제거하면서 눈에 깊이감을 줍니다. 약간의 펄이 가미된 아몬드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쌍꺼풀 위쪽까지 발라주고 눈 뒤쪽과 삼각존에 한 번 더 발라 자연스러운 음영을 넣어줍니다.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 같은 색상의 아이섀도우를 눈 뒤쪽에 발라주고 삼각존에도 다시 한번 발라줍니다. 핑크펄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해 애교살 부분에 발라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면서 눈가가 촉촉해 보이게 해줄게요. 브라운 아이라인을 사용해 눈 점막을 채워주고 눈 모양에 맞게 자연스러운 라인을 빼줍니다. 이 라이너 부드럽게 발리고 지속력도 높으면서 제가 딱 원하던 초코 브라운 색상의 라이너여서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자연스러운 쉐딩 컬러로 얼굴 전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얼굴 외곽에 전체적인 음영을 넣어주고 저는 역광대가 나왔기 때문에 역광대 쪽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제가 평소 하던 대로 코 중간 부분을 제외한 코 위 아래 부분에 음영을 넣어줬는데요. 오늘 사용한 쉐딩 컬러가 너무 연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좀 더 진한 색상의 쉐딩을 꺼내 코 부분에 진한 음영을 넣어줬어요. 다른 색조들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코 음영을 진하게 넣어 또렷한 이목구비를 만들어줬습니다.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줍니다. 이 마스카라는 위에 왕관을 쏙 빼면 속눈썹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어서 눈썹결 정리하면서 마스카라 발라주기 좋겠더라고요. 속눈썹 뿌리부터 꼼꼼하게 발라주고 아래 속눈썹 부분에도 마스카라를 발라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제 속눈썹에 마스카라가 무거운 편이어서 다시 한번 뷰러로 컬링해 마무리해줬어요. 이 블러셔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블러셔여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광대 부분부터 살짝 볼 쪽으로 내려오면서 브러쉬를 굴려가며 발라줍니다.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코 밑부분과 얼굴 외곽 부분에 살짝 쓸어주어 피부톤을 균일하게 맞춰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립! 에스쁘아 모디스트가 틴트 형태로 나와서 한번 써봤는데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입술 전체에 잘 펴발라주고 파운데이션을 조금 덜어 입술 바깥쪽에 발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립을 만들어주면 오늘 메이크업 끝! 오늘 이렇게 겨울에 활용하기 좋은 색조 제품들을 사용해 겨울 소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은 신라 인터넷 면세점 티핑을 통해 모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